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치표를 잠깐 보면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배치표는 총 4장이 들어가 있어요. 총 4장이 들어가 있는데 색깔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인문계 배치표고요. 이 하늘색으로, 바다색으로 되어 있는 건 자연계 배치표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펴보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부산 지역은 제가 이제 응시자 집단을 보니까 문과 친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과 배치표를 잠깐 보면서 자연계 친구들도 보는 방법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문과 배치표를 잠깐 펴보도록 하는데 자료는 이게 두 장이라고 했어요. 두 장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걸 보면 하나가 대학들 간의 칸이 굉장히 좁은 게 있어요. 이 좁은 게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경기도 인천에 있는 대학교를 비롯해서 지방의 국립대까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하고 부산대, 부경대, 창원대, 경상대 등 국공립대학교는 이 페이지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한 장의 보라색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또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동아대학교나 인제대학교나 동의대학교나 신라대학교 등등은 또 한 페이지에 이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부분 아직까지는 이 서울 경기 국공립에 있는 데만 눈이 다 꽂혀 계실 거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앞에 보면 앞 페이지에 맨 왼쪽에 메가스터디 로고가 있어요. 메가스터디 로고가 있는데 메가스터디 로고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4개 영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럼 뒷페이지를 넘겨보면 뒷페이지에는 3개 영역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이거 뭐냐면 앞 페이지에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본 과목을 모든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뒷페이지에 있는 대학교는 한 개씩은 빼준다라는 겁니다. 세 개 영역 반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 개 영역을 잠깐 넘겨보시면 세개 영역에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구경탐이에요. 구경탐. 그죠? 그럼 구경탐이 뭐예요? 수학을 빼고 반영하는 대학교다. 그럼 이 대학교는 구경탐으로 반영하는 대학교는 우리 아이의 수학 점수는 그 대학교에서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맨 왼쪽 이런 거고 그 오른쪽으로 한 칸을 넘어가 봤더니 구경탐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 영 그렇게 되어 있고 가로 열고 수, 슬래시, 탐, 중, 택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국어랑 영어는 꼭 반영하는데 수학이랑 탐구 중에서 문과니까 사회탐구겠죠. 사회탐구 중에서 내가 잘한 과목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교다. 그럼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했어? 그러면 수학 반영하는 거죠. 어떤 아이는 탐구를 잘했어? 그러면 탐구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탐구를 잘하고 수학을 못한 아이는 이 맨 왼쪽에 구경탐부터 이 옆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택일까지 여기까지를 다 보시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근데 우리 아이는 탐구를 제일 못했어. 국수영을 잘했으면 맨 왼쪽에 있는 구경탐의 대학교는 이 친구가 가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거고 국수영을 잘한 친구는 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여기다가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한 거고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국수영탐 중 택색 이렇게 되어 있는 가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세 개, 네 개 중에서 잘한 거 세 개를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익대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홍익대학교 뭐가 되어 있죠? 자율전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전공 이런 거 여기는 문과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과에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하고 아이가 자연계였어요. 자연계였는데 이 자식이 수학을 대박 못 봤어요. 수학을 대박 못 봐갖고 수학을 4등급 맨 끝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분위를 60을 겨우 받았어요. 근데 국어, 영어, 과학은 꽤 잘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학을 못 보니까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근데 홍익대학교 자율전공이 수학을 뺄 수 있는 거죠. 그 수학을 빼, 여기 문과에 찍혀 있지만 이과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기계시스템공학과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선택하는 건 내가 취약한 과목 하나를 자유자재로 뺄 수 있는 대학교다. 그래서 뒷페이지는 선택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 아이가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한 과목을 굉장히 못 본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뒷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앞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 페이지 넘어가면 이걸 이제 보는 방법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제 4개 영역 바로 밑에 보면 대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가 어디가 있냐면 연세대학교가 있어요. 저희 메가스터디 배치표는 조금 이제 뭘 하냐면 보기 좋게 배치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지금 배치표가 왼쪽부터 오른쪽에 쭉 내려가는 게 일반적으로는 합격선의 서열에 따라서 쭉 내려가요. 그래서 맨 왼쪽에 내경력의 가학원에 보면 맨 왼쪽이 그래서 연세대가 있고 고려대가 있고 성균관대가 있고 한양대가 있고 이화여대가 있고 가톨릭대가 이제 경북대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게 일반적으로 이게 합격선이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 왼쪽에 있는 대학교가 조금 점수가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연세대를 가만히 봤더니 연세대는 바탕이 하얀색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옆에 고려대학교도 하얀색인데 한 칸 한 칸 옆으로 갔더니 광운대학교는 바탕에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바탕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대학교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입니다. 아, 그래서 가군의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교는 광운대, 한성대, 강원대, 국민대, 충북대, 숙명여대, 공주대, 경기대, 가천대, 단국대, 부경대 등등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는 백분위를 잘 본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은 이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광운대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광운대를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광운대 밑으로 갈 때 중간에 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맨 처음에 뭐가 나와있냐면 파이낸스 경영이라고 있어요. 그죠? 학과 쪽으로 내려가면 그 글어 옆에 뭐냐면 여덟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 파이낸스 경영이 8명을 뽑는다 라는 얘기인데 이 파이낸스 경영은 광운대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한양대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이 표에 한양대랑 광운대가 두 개가 적혀 있는 거죠. 아까 위에 보시면 광운대 위에 한양대도 적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파이낸스 경영부터 쭉 정책 쭉 내려서 연극 영화까지는 한양대 점수인 거고 그리고 그 밑에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안산 캠퍼스인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학과가 쭉 나와. 그래서 이들 대학교는 뭘 반영한다라고 했죠?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한양대 에리카라는 밑에 뭐가 있냐면 맨 밑에 보험 계리학과가 있어요. 그죠? 맨 처음 한양대 에리카에 문화 콘텐츠가 있고 광고 홍보가 있고 보험 계리가 있어요. 보험 계리를 왼쪽으로 쭉 가보면 숫자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500이라고 나와 있어요. 됐죠?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됐죠? 아, 여기는 500점짜리 아이들이 가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 광운대학교는 미디어 영상이랑 경영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500점하고 489점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이는 489랑 500점 사이에는 11점의 점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10개의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칸이 원래 있는 건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2cm다. 그러면 0.2씩 다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점수를 딱 보면 아, 그럼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은 한 488점쯤,
487점쯤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광운대학교는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500점은 표준 점수인 거고 그 500점 위에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52라고 적혀 있어요. 아, 100분이 반영 대학교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그 대학을 들어가는 지표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가시죠? 아, 그러면 여기는 352부터 밑에 336 사이에 있는 거라서 100분이 구간으로 쪼개가지고 점수를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1단계 배치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를 잠깐 다시 왼쪽으로 가면 연세대학교 첫 번째 뭐라고 적혔냐면 1 이렇게 적혔어요. 1 이렇게 적혀있고 그 옆에 우선이라고 적혔습니다. 아버님들 어머님들은 눈이 안 좋으시니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너무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옆에 가로 열고 70이라고 적혔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선 선발이라는 게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모집 인원의 70%를 이 조건으로 뽑는다라는 얘기를 소위 말해서 약어로 써놓은 거고요. 그 옆에 보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슬래시를 해놓고 다 비워져 있는 거죠. 첫 번째 칸이 뭐냐면 첫 번째 칸이 수능이에요. 수능. 아,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우선 선발 70%를 수능 100으로 뽑는구나. 아, 그러면 50명짜리 학과다라고 하면 35명을 수능 100으로 뽑아. 이렇게 된 거죠. 뭔 얘기인지 가시죠? 그리고 그 밑에 일반이라고 그럼 나머지 30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럼 50명짜리 학과면 나머지 15명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 15명의 학과는 그 옆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50, 50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칸은 수능이에요. 두 번째 칸은 학생부 내신이에요. 아,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일반 선발 조건에서는 수능을 50% 반영하고 내신을 50% 반영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옆에 네 칸을 옆에 가보면 부산대학교랑 이화여대가 있어. 그죠? 이화여대 부산대가 있는데 그러면 이 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연세대학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위에 있는 내용은 이화여대 건 거고요. 밑에 있는 게 부산대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학교는 가군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100이라고 적혀있죠. 아, 부산대학교는 가군에서는 우선 선발, 일반 선발이 없고 그냥 모든 아이를 수능 100으로 뽑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이제 가시죠. 그래서 1번은 그런 내용이다. 2번 쪽을 보면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를 보면 28.6, 28.6, 28.6, 14.2라고 적혔어요. 부산대학교를 보면 30, 20, 30, 20이라고 적혔어요. 자연계는 연세대학교는 20, 30, 20, 30이라고 적혔는데 부산대는 20, 30, 30, 20이라고 적혔어요. 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반영 비율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부산대학교는 30, 20, 30, 20이라고 적혀있다는 얘기는 수학이랑 사회탐구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랑 영어는 1.5배의 가중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500점짜리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점수를 아까 이동평균 점수랑 비교해봤더니 우리 아이 점수는 국어가 5점이 높아. 500점 맞은 아이보다. 근데 수학은 4점이 모자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원래대로 하면 1점 차이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뭔 얘기 가죠? 뭔 얘기 안 가시나요? 아까 제가 이동평균 500점 맞은 아이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받는지를 이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점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전체 평균 아이들보다 나랑 똑같은 점수 받은 아이들보다 내가 국어는 5점이 높은데 수학은 4점이 모자르고
사회탐구가 1점이 모자라. 영어는 똑같고. 이러면 점수가 똑같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반영 비율이 똑같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똑같이 유불 리가 없는 거죠. 점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부산대 같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아, 수학이랑 사회탐구에서 나는 마이너스 5점이 되어 있는데 국어나 영어에서는 플러스 5가 되어 있는 거죠. 국어에서. 영어는 아니니까. 근데 여기 1.5점이 가산점이 있는 거죠. 1.5배. 그러면 1.5를 곱해주면 국어를 잘 본 내가 수학이나 사회탐구를 잘 본 애들보다 훨씬 더 유리해지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이 2번을 보고. 그래서 2번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별로 필요 없으니까 보면 3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3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 / 과학 그리고 가려 열고 둘 이렇게 적혀있어요. 근데 옆에 고려대학교를 보면 고려대학교에 똑같이 3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사회 가려 열고 둘 이렇게 돼있어요. 아 연세대학교는 이과 아이들이 문과 학과를 지원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고려대학교는 4만 적혀있으니까 과학은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3번의 내용은 교차 지원이나 내가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없는 대학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세대나 고려대는 2라고 적혀 있으니까 사회나 과학 과목을 두 과목 반영한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뭐 가천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는 1이라고 적혀 있는 대학도 있어요. 그럼 1이라고 적혀 있는 대학교는 한 과목 반영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탐구 반영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이제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제2외국어 한문으로 대체가 가능한 대학. 대체가 가능한 대학교는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교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아 연세대학교는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쭉 넘어가고 안 써 있는 대학교를 쭉 보면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배치표를 보는 방법이다라는 걸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초보자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제가 일부러 다 뺐어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학원에서 설명을 할 때 그 내용들을 또 보시면서 하나하나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일단 배치표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 백스코를 제가 왔는데 와 백스코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에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이라는 게 여기서 자리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극장식으로 앉아 있고 극장식으로 앉을 수 있고 들어가는 문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2천 명이 한꺼번에 여기에 몰려오셔도 들어오는데 별 부담이 없죠.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어디서 설명을 하냐면 저희 강남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에서 설명을 해요. 거기 설명해 있는 장소는 6층, 7층, 8층입니다. 6층, 7층, 8층 건물인데 거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거의 몇 명 오시냐면 평균 2,000명에서 2,500명의 문과 학생들만 오세요. 근데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설명회를 4년째 하는데 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설명회를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다시 얘기하면 엘리베이터 타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시는데 엘리베이터 두 대가 사람들을 실어 날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1층에서 6층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또 담배도 펴요. 올라갔다가 담배 피우고 싶으면 내려와야 돼요. 그 또 올라가려면 또 뛰어 올라가야 돼.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배치표를 가만히 보면 대학의 200개 대학교가 선발하는 방법이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점수 100분위로 분류가 되고 영역별 반영 비율로도 분류가 되고 탐구 과목 반영 숫자로도 분류가 되고 내신 반영하냐 반영하지 않냐로도 분류가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분류 방법 중에서 우리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가장 유리한 대학교를 찾아줘야죠. 그래서 쭉 찾아서 가군, 나군, 다군을 쓰는데, 찾아봤더니 이들 대학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저희 학원에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있어요. 얘는 경영학과만 간대요. 그래서 가군에 고려대 경영학과를 썼더니 합격을 했어요. 나군에 서강대 경영학과를 썼더니 수석이에요. 근데 얘가 다군에 어디를 썼냐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썼어. 안 써도 되는데 재수라서 원서를 썼는데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가군, 나군, 고려대학교랑 서강대를 붙었는데 다군에 건국대학교를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면 그때는 이 건국대가 내신이 1등급과 5등급 점수 차이가 32점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근데 얘가 외고 출신이라서 내신 6점 몇 등급이야. 그러니까 내신이 그렇게 많이 반영된다는 걸 본인은 건국대를 생각했던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이 에이 그냥 혹시 모르니까 넣어놓자 했는데 거기만 떨어지더라. 이게 첫 번째 이슈인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들 대학교의 선발 방법을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떤 특징이 벌어지냐면 내 점수 때 나와 비슷한 유형을 선발하고자 하는 대학교가 숫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나는 국어 영어를 잘했는데 가군의 국어 영어 반영률이 높은 대학교를 쭉 치러보니까 와 더럽게 많아. 그러면 학생은 행복한 고민을 하겠죠. 와 이들 대학교 중에서 어디를 갈까. 근데 나군에 봤더니 국어 영어 반영률이 높은 학교를 찾아봤더니 오씨 나군에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에이씨 두 개 중에 아무데나 쓰고 가군 중에 좋아하는 대학교를 쭉 골라.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군에 이렇게 나랑 똑같은 조합의 대학교가 적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 메가스터디 같은 일이 생겨요. 한꺼번에 그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버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합격선이 올라가요.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죠. 근데 가군에는 굉장히 대학교가 그 수준이 널려 있어. 그러면 백스코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들어가기가 변수가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 학생들이 또 해주셔야 되는 건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저희 온라인 합격 예측 서비스를 보실 때도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 대학 입시는 사회적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생물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기본적으로 조금 더 잘 우리 아이가 받은 점수보다 잘 보내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다음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저 이제 슬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